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 제이홉의 콜라보곡이 발표와 동시에 전세계 음악 차트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보도 소식이 전해져서 전세계 방탄소년단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9월 22일 오후 6시 크러쉬는 방탄소년단 제이홉과 콜라보한 신곡 러시아워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전세계에 발표하였는데요. 크러쉬는 지난 2012년에 데뷔한 올해 30세의 가수로 힙합, R&B, 재즈, 소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제이홉은 신곡 러시아워의 작사, 랩, 메이킹, 피처링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했습니다. 9월 23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 제이홉의 콜라보곡 러시아워가 전세계 음악 차트를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 현지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어는 노르웨이, 핀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 러시아,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들, 사우디, 나이지리아, 터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전세계 41개국가의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방탄소년단 제이홉의 콜라보 러시아워가 전세계 음악 차트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실시간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등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세계 곳곳에서 폭발적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